아니, 울먹이지 마. 울지 말라 하면 더 울게 되잖아. 그럼 웃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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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션이 들어왔다. 뭐야? 내일 여행 갈 때 사고 날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김은별 안심시키기. 오케이. 진단부터 가겠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쵸? 여보세요? 자, 일단 네가 지금 여행을 가는데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조언을 해주려고 전화한 거야. 비행기가 추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거는 너무 쉬워서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떨어지기 직전에 비행기 갑판 위에서 점프 한번 하면 돼. 너무 현실성 없지 않을까요? 네가 머리카락 들면은 몸무게 줄어든다는 거랑 비슷한 원리야.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씨발 그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게 무슨 일리가 있어! 번호 따일까봐 걱정한다고 했었는데 모기 따일까봐 걱정하는 게 훨씬 나은 상태고 유심 뭐 할지 걱정한다고 했는데 그 유심히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네가 뭐라 줄까? 네가 이게 시비가 털려서 납치가 될까봐 뭐 20만의 몸값 요구 걱정을 해가지고 납치를 대비해 300만원 따로 챙긴다고 했잖아. 근데 어차피 네가 납치되면은 납치된 사람과 납치범의 예의라는 게 있어. 납치범은 납치한 사람의 돈을 뺏지 않아. 납치한 사람의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빼앗아야 된다는 법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뺏지 않기 때문에 300만원을 날 줘. 그러면은 내가 적당히 흥정해서 300만원 다 안 털리게 해줄게. 120만원까지는 내가 흥정해볼게. 그럼 180만원 세이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야쿠자한테 시비 털릴까봐 걱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또 물어보니까 야쿠자는 이제 자기들만의 법도기도 하고 실제 법으로도 민간인에게 시비를 걸 수 없게 되어있다고 얘기가 하네. 그래가지고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거면은 야쿠자한테 직접 가서 되게 예의있게 혹시 당신에게 시비가 털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물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노 나니 쓰르노 안타나 하?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화장을 하지 말고 일단 물어보면 될 것 같고. 뭐라고요? 일단 그렇게 하면은 알아서 야쿠자가 너를 납치해서 몸값 요구를 할 건데 그때 내가 이제 그 120만원 그 쇼부 보는 걸로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에 제 300만원 다 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180만원 세이브를 하는 거지. 작가님! 제 바본 줄 아세요? 환율을 따져야죠! 아하. 작가님! 제가 바본 줄 아세요? 세금을 생각 안 했잖아요! 세금을 떼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콘서트 하는 코너를 보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하나만 얘기할게. 선물 사지 마. 나한테 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도 아무것도 사지 마. 근데 저번에 서운해 하셨잖아요. 많이 안. 아니, 아니야. 안 서운했어, 전혀. 그 신뢰가 안 된다면 좀 나중에 카톡으로 그 야추 사이즈 좀 보내주십시오. 왜? 일본은 그런 재밌는 물건들을 많이 판답니다. 원호 사이즈도 알면 알려주세요. 네 손가락 사이즈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해. 알겠어. 여러분 성희롱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보여주니까 은별 개 무서워했다고? 참고로 은별이가 옆에 사람 끼어 안아야 하냐고 물었다고 했는데 이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옆 사람이에요. 은별이가 아아아아아 안았어. 그러면은 아아 아니 지금 죽을 마당이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내가 이런 일 겪어야 돼요? 왜 다 죽는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고요.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돈을 할 돈 여기다 쏘세요. 매우는 디? 은별이 방송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생일이시구나. 어? 아, 맞다. 은별이라 그랬지? 아, 죄송해요, 제가. 가자! 잠시만요. 아, 저도 좀 진정 좀 하고요. 아, 잠시만. 준비됐다. 간다. 감사해요.
그러면 안 가면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조금은 돌아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기대 나도 하고 있어. 그래, 뭐가 가장 걱정이니? 도쿄 나리타 공항에서 두 달, 세 달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거절당했었거든요? 근데 씨발 이게 오사카라고 안 그러는 법이 없잖아요. 저 도쿄 갔을 때 심지어 계산을 하는데 동전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끼가 내가 자꾸 3N을 빨리 안 준다고 혐한했단 말이에요. 네가 세워라 내워라 한 게 아닐까? 아니 진짜 어쩌도 안 걸렸고 손님도 내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와중에 걔가 혹시 모르잖아요. 걔가 카운터 뒤에서 틱톡 라이브 방송하고 있었을지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에헨 나니꺼래 나타나카와 맥주기부치와로 인해 하 막 이랬다가 그거 누가 캡처해가지고 그 부분만 잘라서 어글리 코리안 아유 정말 도쿄에서 일하기 힘드네요. 어 관광객 받지마 막 이러면 코리안으로 뜰 수도 있으니까는 제가 거기서 꾹꾹 참아가면서 대다 은별아 은별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넌 이미 어글리 코리안으로 한국에서 정평이 다 있어. 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더라도 아 그 사람이군요 하고 알아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혐한이랑 그건 모르겠고 화를 낸 거는 그 국적 불문하고 너랑 5초 이상 가만히 있으면 조금 화가 날 수는 있어. 그냥 뭔가 그냥 그래 그런 게 있어. 네가 모르는 너의 어떤 그 뉘앙스가 있어. 전화도 안 돼요. 카톡밖에 못 듣네요. 저희 집에 불이 나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으면요. 집에 불이 나면은 네가 처단에 있어도 딱히 당장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소방사가 할 일이지. 저 지금 좀 오바스 하는 건가요? 일단 내가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악의적으로 이제 악성 팬들이 지금 네 얼굴 캡처해서 일본에 미리 뿌려놓을까 나는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있어. 여러분 제가 와나나 이제 또 아버지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지금 이 장면을 캡처해서 일본에 뿌려서 사전 작업을 해놓는 일들을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도 1분 동안 울면 안 돼? 네. 아니 울먹이지 마. 울지 말라 하면 더 울게 되잖아요. 그럼 웃어. 그 웃는 거야? 진짜 많은 철학이 떠오르게 하는 표정이네. 무시다야. 아 뭐 사실 저만큼이나 저보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뭔지 압니다. 은별에 대해서. 알아서 일본에서 안 돌아오면 세 딸 뽑을 거예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